무에서 태어난 열두 존재는 서로의 힘을 나누어 트라움을 창조하고 자손들과 어울려 살아갔어. 모든 것은 조화 속에 있었고 자손들은 열두 신의 가호 속에 번성했으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열두 신이라는 빛의 뒷면에서 열세 번째 존재, 악의 신 서펜스가 탄생했지.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자손들을 악으로 물들인 서펜스를 두고 볼 수 없었던 터. 열두 존재는 룬과 정수에 담긴 자신들의 힘을 자손들과 공유, 악을 처단하고자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열두 존재는 하나가 되어 서펜스와 함께 시작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지. 격돌 끝에 서펜스의 영혼은 두 갈래로 쪼개져 세상으로 흩어졌고, 열두 존재는 육신과 이름을 잃은 채 무한 속에 잠들었어. 서펜스는 열두 신으로부터 비롯되었으니 시작이 도래하지 않으면 서펜스도 힘을 되찾지 못할 것임은 자명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트라움의 자손들은 다시금 룬의 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 그를 통해 조디악에 접어들며 신들을 깨웠어. 신성이 원래 모습을 갖추게 되면 악도 신성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 채.